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크리스마스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말로도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에서 섬기다 보면 주례를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례를 해주는 것 대신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두 사람을 놓고 퀴즈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각자 좋아하는 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거죠. 가령 쉽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 일식, 양식, 중식 중에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매는 자매가 좋아하는 걸 저한테 카톡으로 써서 주고, 형제는 형제가 좋아하는 걸 저한테 카톡으로 써서 준 다음에 제가 잔인한 걸 합니다. 자, 이제부터 서로가 좋아하는 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를 10개 내든 20개 내든 반을 맞추는 커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계절, 좋아하는 색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싫어하는 거는 잘 알아요. 내 여자친구가 정말 싫어하는 거, 약속에 늦는 거, 이렇게 더 지저분한 옷 입고 오는 거 이런 건잘 아는데 좋아하는 건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싫어하는지도 알고 서로에 대해서 일평생 알아가라. 5년을 만나고 6년을 만난 커플이지만 두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미 다 안다는 착각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고 온누리교회와 아울리치와 선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는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잘 안다라는 착각을 하고 저 사람의 모든 걸 안다는 생각을 하곤 하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제 약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히는 이제 정혼이고요. 이스라엘의 풍속상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동안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1년 뒤에 결혼을 할수 있었다는 것으로 볼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그 사랑의 수호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혼을 한 것은 사실상 결혼을 하는 거랑 거의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미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신혼여행지를 다 이렇게 찾아놓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요셉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일을 곧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멀리 있는 마리아를 볼 때마다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매일 밤 자기 가정을 마음속으로 그렸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요즘 그 G-Generation 20대와 30대가 과거의 20대, 30대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건 옛날에는 형제들이 결혼할 때 인테리어가 어떻든 아예 상관을 하지 않았거든요. 형제는 취향 따위 없었어요. 자매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형제들도 자기 취향을 가지고 그 집을 꾸미고 또 어떻게 데이트하고 퇴근하고 나서 어떤 그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런 그림들이 다 있더라고요. 요셉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 내가 퇴근하고 오면 마리아랑 꼭 큐티 나눔을 해야지. 내가 그 집에서 출근을 할 때나 아니면 아내가 무슨 일을 하러 나갈 때 우리는 현관에서 꼭 끌어안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목수였기 때문에 대패질하면서 망치질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것입니다. 주변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왕년에 장가 안 가본 사람 있느냐 막 놀렸을 것입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그랬을 거예요. 살다 보면 한번 이 사람이다 싶은 순간이 있지 않니? 어, 형 요즘 제가 그래요. 그때를 조심해야 돼. 막 이런 농담도 했을 거고 제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멘토 같았던 목사님이 정말 중요하게 해줄 얘기가 있대요. 심지어 저를요 서빙고 구름다리로 데려오셨어요. 사무실에서 중요한 얘기라고. 그게 무슨 얘기였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사고 싶은 거 다 사놔야 돼. 나중에 뭐 하나 살려면 다 컨펌 받고 영수증 제출해야 된다. 지금 다 사둬라 제발. 난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너 낚시 좋아하니?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도 안 들리고 나는 이제 결혼한다 마음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사랑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했고 자기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소위 신학적으로는 수태 고지라고 하는 그 임신할 것을 하늘로부터 고지받는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한 건 요셉은 난 아닌데 나는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고 이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말인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남자를 이것보다 더 절망하게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 인생 가운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모든 남자들은 이러한 순간에서 분노하거나 우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행복이 무너지고 미래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기대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입가에 미소 대신 수치심에 얼굴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상처받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사건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멸감을 줄 때 사람이 가장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제야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 여자에 대해 다 알지 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마리아, 내 여자는 내가 정말로 아는 그 모습대로였을까? 내가 착각을 했나? 사기를 당했나? 속았나?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약혼녀인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도대체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된 거야? 분노를 억누르며 우울을 티내지 않으며 수치심을 억누르며 물어보는데 자기 약혼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자기야 성령으로 잉태됐어. 어, 너무 황당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듣자마자 저는 커피숍이었으면 테이블도 다 부셔버렸을 거예요. 의자도 다 부셔버렸을 겁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차라리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말을 해. 어디서 성령을 팔아? 아, 너무 이입했어요. 아내가 설교하면서 제발 좀 연기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다 사람 바보 취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무너무 모멸감과 수치심에 누굴 바보로 알아? 제가 몇 해 전에 이 본문이 큐티 본문일 때 목회자들과 큐티를 나누는데 선배 목사님부터 후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대부분이 뭐라 그랬냐면 흥신소를 고용해서 그 남자가 누군지 찾는다. 그 다음에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한다.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요셉은 마리아의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떠한 연유로 나를 당황하게 하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모른 것보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요셉에게 더 큰 오류가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때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성품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당황합니다. 아, 저희 부모님도 설교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서빙고 온누리교회만 있던 시절에 고등부 때 회심을 하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여동생 셋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그 딸들과 엄마가 하는 가정예배에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말세의 징조가 적어야 오빠가 갑자기 성경을 봐. 우리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봐. 오빠가 성경 읽는 걸 보니.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다 쳐도 믿음 좋으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만둬라. 그러다 말겠지 뭐.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머니의 말이 상처가 되거나 서운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온 트랙이 있고 제가 살아온 트레이스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 부모님이 보실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너도 놔두어라. 네가 진짜 변화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 근데 너희 어머니가 몰라도 나는 너희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너에게 치명적인 흔적이 있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알지 못하는 자나 잘못 살아온 자나 내 안에서 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짓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우리 아까 다 웃었지만 진짜 이 커피숍 의자라도 부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상황에서 진짜 성령님이 하셨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셉도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인가? 믿음에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이성과 상식과 경험 중에 뭐가 더 강하냐?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 더 강한 겁니다.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마리아와 함께 평온할 때 찬양할 때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내 여자가 임신을 한 초자연적인 상황을 진짜 기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 납득되지 않는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요 성령 집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만왕의 주인 것을 고백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실제로 거액의 빚을 졌거나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거나 내 부모님이 수십 년째 믿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매일 마주하다 보면 그 익숙한 절망과 무거운 현실에 조금씩 눌리다 그만 우리 역시 믿음보다 내 인생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이 더 강해지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세상에 대한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 더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한계에 부딪힌 이 사람을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그 믿음이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세상에 대한 이성과 상식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단정짓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한계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로 회심을 하고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너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이 계획과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나는 어떤 때 믿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끝내는 믿음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응답을 보게 하셨구나. 저 역시도 전혀 서운하지 않고 아,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앞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마음의 감동처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고 믿을 준비가 안 된 사람과 잘못 살아온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것이 복음이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지만 요셉처럼 사랑의 한계가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미워하고 품고 싶지만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만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런 요셉을 가족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에 부딪힌 모든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한계에 부딪힌 이 요셉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의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남모르게 파헌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절망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힘이 있었는데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요셉.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요셉. 당연히 파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과 다르게 유대사회와 사마리아 사회에서는 파혼을 하게 되면 이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온 동네에 말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그리고 모욕죄 같은 죄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파혼은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약혼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으면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추측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를 임신시키고 파혼까지 하는 놈. 마리아가 정말 잘못했으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마리아가 정말 잘못했으면 저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겠어? 저놈이 저렇게 피하는 거 보니까 저거 요셉이 잘못했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왜 이 여자와 파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혼을 못할 수 있는 인간 쓰레기가 되기로 작정을 했는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이 요셉의 마음이 더 잘 드러나는데 마리아에게 수치가 되지 않도록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원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생긴 일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으므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일이 드러나면 마리아가 얼마나 수치를 당할지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함으로 파혼을 넘어서 살해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찾아오기 시작하자 마리아를 향한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호구가 있나? 어떻게 보면 정말 호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용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고 사랑 때문에 호구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월요일 날 아내랑 신혼 초기에 케이블 TV를 가끔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될지 몰랐어요. 그 의사도 나오고 그리고 상담가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많은 직업군이 나와서 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상황 설정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가들은 당연히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증거부터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라면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얘기하면서 막 버럭 화내시면 안 됩니다. 카톡 캡처부터 하세요.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의사들은 친자 확인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 놀라운 게스트가 한 분 나오셨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장경동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동종업계의 종사자로서 목사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할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전 진짜 아 저분이 역시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이시구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라면요? 그래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서 던지고 싶고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어머 예수님께 눈을 보맸네 막 이러면서 막 웃겨요. 그랬더니 근데 솔직히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진짜 가난할 때 저희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저희 아이들 분유 먹었습니다. 그래요. 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교육전도사 시절 정말 쥐꼬리만한 이 월급도 아닌 거 거기서 11조 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힘든 성도 돌보느라 가장 역할 똑바로 못할 때 우리 아내가 저한테 타박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허드렛 일하고 남의 집 치워주면서 제 뒷바라지해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시절을 생각할 때 그 실수가 작은 건 아니지만 딱 하나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요. 난 뭘 물어볼까 너무 기대되는데 광고하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광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다시 돌아오셔서 얘기하는데 당신 그 사람 사랑하냐. 그리고 그 다음이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면 가라 보내줄게. 당신 그래도 된다. 근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데 실수한 거면 내가 그래도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돌아와라. 내가 싹 잊고 없던 일로 생각할게. 얼마나 깊은 관계였든 나 상관 안 한다. 근데 사람들이 저는 패널들이 거기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막 비난하고 에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거기 MC랑 갑자기 막 전문가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마음이 드냐고. 근데 장경동 선생님이 진짜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연애를 하면서 아내가 경제적으로나 진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포기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불교에 다니셨는데 사위가 신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심각하게 개종을 고민하다가 결국엔 전도가 되셨고 그러니까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갈등과 또 감사의 시간들과 수고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수입이 적거나 또 혹은 미래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할 때도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말 사랑이라는 게 바보 취급을 당해서라도 이 사람과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지킬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랑 노래가 발표되지만 이별하고 나면 거의 뭐 상대방을 원수로 여기는 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솔직함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폭로와 수많은 이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요셉은 말합니다. 침묵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바보가 되더라도 상처를 경험해도 나는 사랑할 길을 가겠다.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힘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양육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부터 주신다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대해서 혹은 비전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더 먼저 선제로 구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주셔야 내게 성품과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축복드리고 싶은데 둘 다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는 배우자를 꼭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평소보다 이 뒤에 있는 게 뭘까 몰라서 아멘을 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약간 안심하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만 사랑하는 배우자 꼭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19절과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하는 힘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하는 요셉. 한 번 더 생각하는 요셉. 보통 사람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의자를 깨고 테이블을 부술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결정할지 모릅니다. 뭘 때려 부수고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스타그램에 제 약혼녀에 대해 글 씁니다. 뭐 네이트판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뭐라도 써야 직성이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에서 생각을 했다. 그 정확한 표현은 심사숙고하며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충동과 진심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하죠. 외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빨리 조급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것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응예 안 하고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가 마리아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릴러물이죠, 장르가. 네가 마리아냐?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저 좀 다오. 예수님께서 그러셨나요? 태어나자마자 말씀하시고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시고 두 살 무렵에는 동네에 있는 맹인들을 고치셨나요? 예수님은 한 살, 두 살 때 그런 일을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그냥 사시면서 보통 사람의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 가운데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저의 질문 많았던 순원 하나가 예수님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 딸도 요즘 묻더군요. 예수님도 탕후루를 좋아하셨을까? 이 아이에게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탕후루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도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식을 먹었을 거예요. 목수로 일하시다가 등목도 하셨을지 몰라요.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는 없었겠지만 그 시대 동네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과 웃고 떠들고 함께 즐기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숨기고 그들 가운데서 누구보다 인간답게, 누구보다 사람 냄새나게 그 모든 시간을 채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신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나의 힘이나 나의 특수함을 과시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오랜 시간을 거쳐 그분께서 사람의 삶을 다 보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노고를 다 보시고 피곤함을 느끼신 이후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 너희도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는 말은 그냥 던지는 선거용 공약과 같은 정치인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처럼 30년을 살아봤고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움과 증오에 얼마나 휩싸이기 쉬운 존재인지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한 정죄감과 실패감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님도 알자니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실제로 내가 너희를 믿고 승천해도 너희를 통해서 이 기독교와 복음이 다 전해질 것을 나는 정말 의심 없이 믿는다. 실제 예수님보다 더 넓은 면적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숫자로 치면 범위로 치면 더 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정확한 이해와 우리를 향한 정확한 공감과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노심초사입니다. 압력밥솥이 아무리 좋아도 뜸을 들여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노심초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시편 1장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 그러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리로 저리로 휘청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행동합니다. 물론 말합니다. 그러나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이엠 바운즈라는 이 기도의 스승은 조바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어떤 것에 어떤 감정에 사냥개가 쫓아오는 것처럼 막 쫓기고 있다면 분노와 충동과 음란과 교만과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끓는 물처럼 당신 안에서 끓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순모임하면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말을 돌려서 못합니다. 제가 투수라면 직구밖에 못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제가 온누리 사전으로 제가 해설해드렸죠. 그거는 말을 돌려서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언니 사실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누구한테 좀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가만 보세요. 그 사람이 직구로 말을 던졌으면 상대방도 직구로 말을 받아쳐도 상처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넌 뭐 말을 그렇게 하냐?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직구에 직구를 응수했는데 그런 말이라니! 말하면서 또 막 죄송합니다. 연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 붙고 불 붙잖아요. 자기는 직구를 던지지만 상대방이 대응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문제의 본질이 뭐죠? 상대방의 말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버럭하는 사람들의 특징 다 저를 보시겠어요? 이런 분들을 영적으로 베드로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베드로과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과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열정적으로 소리친 다음에 자책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후회합니다. 난 말을 직구로밖에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전화 받아보신 분 많으시죠? 언니, 근데 아까 좀 내가 그랬나? 다른 언니한테 전화해서 아니 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야. 제발 내가 너무한 거 아니라고 말해줘. 괄호치고 얼마나 후회들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할 말 다하고 사는 진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충동과 진심을 구별해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진심은 충동보다 훨씬 더 늦게 옵니다. 충동의 시간이 끝나야 진심의 시간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충동의 꽃이 떨어져야 진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요셉이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비로소 천사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해석해주고 읽어주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잠깐 말하는 것을 참아보십시오. 차라리 그 자리를 좀 떠나보십시오. 이 말 할까 말까 생각하면 열의 아홉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한마디 할까 말까 하면 열의 아홉은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심사숙고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충동의 시간만 지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 상황이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읽어주는 축복 역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사람의 말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기도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시간이라는 연료를
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5절입니다.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의 길을 걷는 요셉, 순종의 길을 걷는 요셉. 그는 분명 당황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자 순종합니다. 요셉이 꿈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했죠. 너가 정혼한 마리아는 진짜 네 정혼자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진짜 요셉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실화야? 진짜? 그게 진짜라고? 아, 진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아, 너무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제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서 제가 진짜 분노를 못 참고 있는데 그게 진짜다. 그럼 전 진짜 그 두 번째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충격 속에서 채 헤어나기도 전에 잠에서 깨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이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바로 이어지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게 뭔지 그 정확히, 저라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날개 같은 거 있나요? 막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얘가 태어났는데 사람처럼 안 생기면 이거 로마 식민지인데, 그러면은 혹시 제가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저는 그때가 제일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요셉이라면 내 아들이 날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아들한테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예수님이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이 안 들어옵니다. 요셉 목공소에 이게 견적이 안 들어와요. 이러다가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 아니냐. 야, 우리 집 망하면 하나님 나라가 휘청거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요셉이 별 대단한 걸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요셉이라면, 제가 요셉이잖아요? 옆 동네 베드로한테 카톡 보냈을 것 같아요. 대박! 야, 너만 알고 있어. 내 아내가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맞아. 대박! 그럼 베드로한테 카톡 오겠죠. 레알, 실화냐? 막 이런 거 오겠죠. 그러다가 막 다 퍼져나가가지고 헤롯이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막 예수님 위험해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셉은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와, 저 같으면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막 질문을 하든지, 솔직히 저라면은 수면제 먹고 다시 자려고 하고, 아, 이게 너무 꿈이 너무 빨리 끝났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리아랑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 마리아 감정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갔는데 마리아가 상처받았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 순간 그냥 발걸음을 옮겨서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동기부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자와 곰을 그 초원에서 쫓을 때, 네가 지금 사자와 곰을 상대로 훈련을 해야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린다, 그렇게 말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애굽에 팔려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팔려가는 요셉에게 특별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은 인생에서 단 한마디 원망도 하나님한테 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사람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충동을 억누르고 진심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진심이었을까? 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그 믿음 하나로 이해되지 않지만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기부여 없이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그럼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에 대해 하십시오. 십중팔구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영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가령 나는 결혼에 대해 기도하고 있고 취업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섬기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 끝까지 한번 사랑해봐라. 너의 권위자들을 축복해라. 나는 기도를, 하나님 순장님이 미쳤나봐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순장님이 순모임 때 말씀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양육은 안 하고 자꾸 탕수육만 사주고 사육만 해요. 이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순모임, 이거 내가 어떻게 견디라는 겁니까? 그래도 축복해라. 그럼 네가 순원으로서 순장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네가 축복하고 세우고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이 변하겠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상황에 무의미한 순간이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만남과 모든 사람 중에 무가치한 게 있겠느냐? 그냥 따라라. 이 순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나의 의미를 따라가라. 나는 순장을 바꿔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교역자한테 얘기해도 그 순에 계속 있으라 그러고, 나는 계속해서 직장을 이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계속 지키라고 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결혼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부모를 용서하라 그러면, 사실상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요셉이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요셉이 대기업에서 억대 연봉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가장 똑똑했던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던 빌립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배운 거 없는 안드레는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라도 주님께 가져왔던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가? 계산하고 전략을 짜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따라 교회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이 순종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을 사실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이 한계가 있고 요셉이 이해가 짧고 요셉이 여러 가지로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사야의 예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요셉에게 주님께서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요셉이 딱히 말하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순종한 걸 보면 마음 가운데 이 행간에 요셉의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주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가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공동체도 내 순모임도 미숙하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지만, 내 직장도 내 결혼 문제도 내 취업도 내 재정도 내 건강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처 속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전 그럼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사랑의 눈이 멀어 호구처럼 바보처럼 끝까지 사랑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하나의 인생 전체를 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요셉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 공부도 쉽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그 이상이 필요한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너의 모든 순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부모를 용서하러 갈 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갈 거고, 순장과 공동체를 섬길 때 네가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공동체를 사랑해서 애쓸 거고, 너의 취업과 결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이 모든 순간이 무의미하겠느냐. 요셉은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 하나를 붙잡고 그의 모든 이해되지 않는 걸 내려놓고 의심이 되는 걸 내려놓고 마음이 어려운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성탄절에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로 너도 한번 일어서 보겠느냐. 내가 너의 모든 인생에서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 하나에 너의 인생 전체가 안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의 길 걷기 원하느냐.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12월에도 임마누엘로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순종의 길을 내가 응원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로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데도 순종의 길을 걷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서 나의 충동 대신 하나님께서 길어 올리신 그 나의 진정한 영적인 진심,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원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주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일터에, 나 홀로 있는 시간, 나의 건강과 재정과 진로 위에, 관계 위에 주님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동행하셔서 내가 홀로 걸으며 방황하지 않도록, 나 혼자 나의 인생을 지탱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옵소서.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임하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동의 꽃이 떨어지고 온전한 진심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임마누엘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사랑, 특별히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나의 집이 움직이지 않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째 시간이 갈수록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문제가 커지고 절망과 상처도 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동의가 되지 않고 순종을 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건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씩 주와 고백하며 동행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내리소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와 어머니 선배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임하여서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내 안에 안절부절함이 있고 조바심이 있고 초조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이 바람에 일렁이는 그 파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깊은 바다 속에 깊이 잠겨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제가 지금의 그 모든 상황들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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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임을 따라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상황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묵직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닻을 내린 그 배와 같이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언제든 손 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함께하심의 은혜와 함께하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조바심 내고 안절부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으로 저를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믿음을 담았어. 이 찬양으로 한번 녹음했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기부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해를 구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많은 질문을 하고 싶고 지금의 그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보다 순종함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옳고 그른가 해볼 만한 거 아닌가를 고민하며 뛰어들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믿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부여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질문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든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임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질문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를 그 자리 가운데로 그 상황 가운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로 아버지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해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만 알지 않고 지금의 현실과 또 자신의 이성을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들은 그것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믿음보다 그리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만 아는 것보다 때로는 나의 한계와 그 믿음의 한계와 다른 것들이 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성과 현실보다 믿음이 앞서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뛰어넘는 은혜와 그 믿음을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와 우리 안에 주께 있네. 십자가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오. 우리는 하나님 믿음에 있지만 믿음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만 알지 아니하고 아버지 지금의 상황들과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한계를 가졌기에 그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있네. 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나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주십시오.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내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게 상처받으신 분일 겁니다. 내가 믿고 내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증거하였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죄인 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쩌면 믿고 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뜻은 실현되었지만 그러나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저의 삶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많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의 모습들과 그 현장 속에서 웃으며 즐기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상처 드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 그 결단 위에 믿음과 삶의 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아들까지 지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아버지 표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고 살아갑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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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번 더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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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과 범죄로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 속에서 나를 시험하는 여러 유혹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그 죄의 모습으로 범죄함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힘만으로 갈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그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서 쓰러진 그곳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이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